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충북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충청북도가 사고 발생 이전 재난대응 매뉴얼에 이곳을 침수 취약도로로 지정을 하고 통제 기준을 강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와 하천 범람에도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충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충청북도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첫 소식은 남궁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난 6월 작성한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입니다. 계획서에는 지난 7월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를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했습니다. 또 이곳의 통제 기준을 위험 수위 10cm로 정했고 수시 확인과 순찰 강화를 중점 준비 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5일 지하차도 참사 전후 이런 매뉴얼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화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도로로 정해놓고도 아무런 관리도 안 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강성환 도균형건설국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고 재난 대비 계획 역시 도로관리사업소장 전결로 만들어 사고 이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이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통제 기준에 오타가 났다면서도 증거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제 기준 침수 심은 50cm 맞습니다. 근데 오타로 그 10cm로 표기된 사항이고요. 검찰 수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는 일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장까지 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답변을 하라며 주의를 줬고 이를 지켜보던 유족은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계속 뒤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쪽에 건설국장 그 최고 위치에 계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태백산맥 줄기에 위치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걸쳐 있는 팔공산.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국립공원이 되면서 야영장과 탐방로 등 기존 공원 시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는데요. 아직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정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복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87년 문을 연 칠곡 가산산성 야영장. 대구시와 칠곡군 사이 팔공산 중심부에 들어서 한때 많은 이들이 찾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토캠핑장 등 새로운 시설이 생겨나면서 찾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원래 다른 데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좀 노후되고 물도 다시 물어 나오고 이렇잖아요. 전기도 없고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는. 올해 5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서 가산산성 야영장과 경산 갓바위 캠핑장, 대구 동화야영장 등 공원시설 5곳도 국립공원으로 편입됐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팔공산을 찾는 탐방객이 10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야영장과 탐방로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정비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등 시설 부지 소유권이 아직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전세집도 그렇잖아요. 전세 들어왔는데 그 집을 저희가 개보수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공단 측은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주길 바라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셈법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태백산이나 무등산이나 이런 경우에도 무상 양자를 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얻은 게 장단이 맞는지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 양자를 하면은 관리나 이런 거는 뭐 적극적으로 잘 하겠다고 뭐 보통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저희가 원하는 만큼 명품 야인장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공원 시설 관리 주체인 공단과 소유권을 진 지자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립공원으로 거듭난 팔공산을 가꾸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엔 HCN 전복은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5개 광고물법이 시행된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사회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의 개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현수막 제한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이 같은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개수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운전자들이 봤을 때 조금 위험하다고 느낄 만한 것들이 특히 타 정당을 공격하는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인천과 울산, 대구,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개수는 물론 내용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배경입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를 신설했는데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좋으세요? 잘 안 보이고 또 어쩌다 있는 거는 또 좀 순화된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아 당연히 낫죠. 너무 그냥 거칠게 들싸는 거는 좀 민망하죠. 서초구 또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개정안에는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설치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고 혐오, 비방, 모욕 등의 문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원색적인 비난이나 뭐 비방 내용 그런 걸 떠나서 또 당의 현안, 정책, 앞으로 좀 추구해야 될 방향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내놓지 않을까. 그러나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행안부는 앞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들을 상대로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예고한 상황. 지난달 31일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설치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내용까지 규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현수막 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는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상위법에 어긋납니다. 인천 조례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향후 입법취지를 지켜보고 법률 자문과 5개 광고물 심의를 통해서 광고물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취재하겠습니다. 현수막 내용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심의기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혐오, 비방, 모욕 문구로 보는 기준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기구에 참여하는 그런 위원들이 뭐 장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띄지 않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심사나 심의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런 위원들을 선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비판 여론에 지자체 차원의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는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의 내용까지 제한하는 조례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의 불씨를 없애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 문제 등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라는 매체는 정당 입장에서는 좋은 홍보 수단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연령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나라의 현수막 정치 또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이어서 송원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수막 개수의 문제라면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
메시지를 정리하는 사람들, 노출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막 정치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지만 주요 선진국으로 꼽히는 G7 국가들 중 길거리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홍보 효과보다 도시 미관과 공공 질서 등을 더욱 우선하는 정치 문화 때문이란 의견입니다. 60년대, 70년대 이제 이 독재 시기에 관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계몽적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이제 확산됐고 지금 현재 거기에 정치권까지 이제 가세해서 현수막 공해를 일으키는 상황인 거죠. 유럽 사회에서라면 그건 이제 불법 적치물에 해당하고 그냥 이제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상설적으로 어딘가에 게시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지난 8월 정부 관계자와 5개 광고 분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모여 현수막 정치의 대안을 고민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천 현수막의 대안으로 언급된 건 지정 게시대나 LED 패널을 활용한 방식 등입니다. 서초구에서 지난 2007년부터 양재역과 교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전자 게시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낳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천연수막 대신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이에 더해 현수막 수를 줄여나가되 정당이나 민간 어느 한쪽에 특혜를 주는 대신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로지 뭐 정당만 쓰는 전자계시대보다는 우리 국민들도 같이 쓰고 일반 그 영세 상인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쓰고 지방자치단체 홍보 뭐 시정 홍보라든지 그런 홍보 내용이나 국민들이 내 가게 내 영업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나 모두 공이 같이 어우러져서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홍보 수단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란 의견도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또 다른 피로감을 낳을 뿐이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요즘에 그 현수막에 걸려져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자화자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메시지의 요소들이 너무 많죠. 현수막 개수의 문제라면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 메시지를 정리하는 사람들, 노출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 수단으로서의 정당 현수막. 효과는 있겠지만 대안을 요구하는 사회 곳곳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있는 각 정당 차원의 응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은 대중의 상식과 일치할까요?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되짚어보는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코너입니다. 오늘 오동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사건은 돈을 노린 잔혹 범죄극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인데요. 올해 3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괴한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밀어넣어 납치를 했습니다. 목격자가 바로 신고를 했지만 결국 살해 후에 암매장이 된 채 발견이 됐는데요.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 수법이기도 했지만 계획적인 납치 살인이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범행을 모의한 공범은 모두 5명이었고요. 그중 3명은 납치 살인을 실행을 했고 유모 씨 부부도 범행을 모의하고 착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변호사님? 예, 이 사건은 그 시민들이 오가는 강남 길거리에서 그 아내자를 납치를 해서 살인한 사건입니다. 범행 동기가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그 빼앗기 위해서였고요. 그다음에 살인 범행 방법도
마취제를 이용하는 그 아주 특이한 강력 사건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건이어서 사회적 이목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그 1심 법원은 이에 대해서 그 강도 살인을 그 세 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주범 두 사람에 대해서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그다음에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유 씨 부부라는 사람인데요. 징역 8년하고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만 인정하고 강도 살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모 씨 부부가 일단 사람들의 의견에서는 범행을 사주를 했고 또 착수금을 또 전달 지급하고 이런 범행 자금을 제거 어렵다라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8년과 6년형밖에 안 나오나요? 예. 그 재판부는 그 유 씨 부부에 대해서 그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자금을 대고 그다음에 빼앗아 온 그 휴대폰을 그 넘겨받아 가지고 과상 화폐 그 지갑에 그 접속을 시도한 거는 맞는데 지금 주범들과 강도 살인에 대해서 모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예. 지금 그 범행을 지시한 이경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해자한테 그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 살인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경우 등 이 주범이 살인 모의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 씨하고도 그래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좀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건데요. 네, 검찰이 근데 항소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심의 증거를 조금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조금 엄한 중한 처벌이 좀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형이고요. 증거를 갖추느냐 또 피고인 쪽에서 얼마나 반박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시나리오 항소심의 시나리오를 보는데요. 네. 검찰에서 그 유 씨 부부가 납치 강도 그 마취제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그 휴대폰 이용해가지고 전자지갑에 접속 시도한 거, 그다음에 어떤 강도 모의 부분에 대해서 살인 모의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나오면은 강도 살인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무기징역 비슷하게 선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심처럼 이제 강도 범행만 인정이 된다면은 그대로 확정이 되겠지만은 그리고 또 피고인 입장에서 이 7천만 원 범행 자금이 아니라 뭐 다른 금전 거래다. 그다음에 단순히 그 뺏어온 그 휴대폰을 접속한 것은 그 강도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로서 강도하고는 상관없다 하면은 또 강도 살인 또는 강도에 대해서 완전 무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1심 판결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2심을 지켜보는 이유에는 검찰의 증거 확보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5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주범 중 2명은 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서 형을 6년과 8년으로 낮게 선고했는데 심지어 나머지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흉악범들이 또 몇 년 뒤에 사회에 나와서 다시 활개를 치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 분노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형이 아무래도 조금 너무 짧아서 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 법의 형법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20년 이후면은 이 지금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 살인을 저지른 이제 무기수들도 그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그 요즘 또 특히 흉악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도 뭐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네. 지금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판결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흉악범들이 그 몇십 년 뒤에 출소해가지고 또 이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공포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이후 6년간 가석방 등 무기수는 116명, 매년 약 20여 명인데요. 게다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무기수는 통상 살인 등 흉악 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들을 좀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사형이 이제 덜 선고되고 거의 이제 또 집행이 안 되고 네. 하니까 이제 이제 힘을 받고 있는 안이 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만들자 하는 그런 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률안을 제출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 그 법원 행정처에서는 사형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그 학계에서는 무기징역형의 그 가석방 조건을 한 50년 정도로 늘리는 게 맞다 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한다면 지금 50년 이후에 우리 지금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50년이 지나야 가석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률이 형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으로 된 그 무기징역형에 대해서 20년 후에 가석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개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자녀가 재판부에게 어머니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도 한마디 못했다, 앞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형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부디 2심에서는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해서 유족과 대중 모두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출 여러분이에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지죠. 도착하고 다 돼 있고 와 이러는데 뭐 다 해야 되냐. 아니 여기 내가 막내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 가도 요즘 막내가 아닌데. 엔터만 세 개가 나오네. 전기 없는 데가 나쁘다. 물도 안 나오는 데 있는 거야, 물통이. 우리 노숙해요? 우리 노숙해요? 아니, 아니, 저 가운데 있다. 여기가, 여기가 가운데. 야, 어떡하냐, 우리. 씨, 야, 이거. 야, 야, 시원아, 근데 재밌다,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걸 해결하는 거야. 저기요, 잠깐! 집단 가출! 화이팅! 재밌는데? 쑥스럽지만 모두 사랑합니다. 야,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 행복이랑이 달려있나? 이게 가까이 있어, 항상. 확실하게 가출했다. 야야 떨어지면 안 돼. 야. 같이 동반자들하고 같이 다니면 재밌거든. 거기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말이 필요 없어. 가출은 귀가의 시작이고 귀가하는 가출의 시작이야. 자, 우리 집단 가출합시다. 에이치씨는 지난해 11월 지역의 명소를 배경으로 중년 남성들의 여행기를 담은 프로그램 낭만비박 집단가출을 선보였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허영만 화백과 배우 신현준, 류시원 씨가 함께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목요일 아침 7시마다 HCN을 통해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산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대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북 영덕군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덕 강구 대게 거리의 수족관에 대게가 가득합니다. 지난 3일
그네 대게 자망 어선들이 잡아온 대게로 이날 위판액은 모두 1억 5,400만 원, 마리당 최고가는 14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덕 어선들의 본격적인 대게 조업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며칠 전에 배 돌아가지고 뭐 물랑도 많이 잡혔었고 걔도 너무 살도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택배 지금 많이 나고 있고 지금 택배 작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영덕 대표항인 강구항과 축산항을 찾는 발길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내산 대게 및 수산물 소비가 많이 감소되어 어민들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구항에서는 매일 입환되는 수산물을 시료 채취하여 영덕군은 주 3회 이상 실시해온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사능 허용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과 상관없이 방사능 물질이 1베크렐만 검출될 경우에도 추가 정밀 검사를 실시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대기를 비롯한 갑각류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확대 범위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믿고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이하여 안심하고. 한편 영덕 최고의 특산품인 대게 조업은 11월 근해에서 시작돼 12월에는 연안까지 확대되며 내년 5월까지 이어집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유명한 연어는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국산 연어 생산을 위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표본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와 맞닿은 포항 장기천. 몇 해 전부터 매년 가을이면 연어 회기의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장기천에서 태어나 머나먼 북태평양에서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모천으로 돌아오는 연어 떼들입니다. 포항을 비롯해 동해를 낀 지자체들은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기율이 매우 낮아 상업화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항시와 경북도가 힘을 모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산 연어 생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연어를 국내 양식을 해서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우리 이 어업도 새롭게 발전을 하고 특히 우리 포항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우선 300억 원을 들여 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테스트베드를 조성한 뒤 1,000톤의 연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양식 기술을 개발할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게 될 민간업체 선정도 마무리됐습니다. 해양 오염이 없는 친환경 양식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저희가 첫 번째 목표이고요. 나아가서 포항 지역을 대규모 연어 양식 산업단지로 개발해서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테스트베드 완공 이후에는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배후 부지를 20만 제곱미터가량으로 확장하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2033년까지 생산량 만 톤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속내산 둘레길이 국가 숲길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충북과 경북을 아우르는 208.6km의 속내산 둘레길은 법주사 등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고찰이 있고 천왕봉을 비롯한 명산과 보은 말티제 전망제가 있어 생태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